아, 왜? 나 지금 처음 전화한 건데. 말해. 아, 그 준서가 설립했다는 법인 있잖아. 주식회사 오디오 파일. 거기 주소지를 알아냈거든? 근데 여기가 좀 뭐랄까 생뚱맞네? 야, 나 이거 재경이한테 알려주려다가 너한테 먼저 물어보고 알려주려고. 너 재경이한테 아는 내용 다 오픈하는 거 싫어하잖아. 어떻게 할까? 그냥 우리 둘이 갈까? 일단 끊어. 준서가 설립했다는 회사 주소지가 갑자기 궁금하더라고. 야, 근데 왜 생뚱맞게 필요동이야? 준서네 집에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글쎄 말이야. 야, 준서가 너 찾아와서 뭘 했어? 내가 저번에 장례식장에서 물어봤을 때 대답 안 해줬잖아. 20년 전그 일, 그후로 변한 것들. 자기가 이번에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겠다고. 20년 전, 그 최경태? 아이고, 준서는 여전히 그 일을 마음에 담고 있었구나. 아, 네가 그 일로 그 강제로 전학까지 가게 돼서 그게 계속 미안했나 보지? 그래, 상황 좋고 각오됐을 때 터지는 일? 그런 거 없지. 야, 보험하는 내가 너보다 잘 알지. 아, 근데 너는 뭐가 그렇게 맨날 바쁘고 네 맘대로고 남은 생각도 안 하는데? 어?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최경태 죽었을 때 그때도 준서한테 그런 거잖아, 너. 야, 친한 친구 배신하는 게 쉽냐? 네가 그런 준서 입장 조금만 헤아려줬어도, 조금만 시간을 줬어도 우리 그렇게 헤어지지도 않고 너도 전학 갈일 없었어. 아, 박준서 바보 같은 새끼. 어? 뭘 이제 와서 뭘 되돌려? 무슨 의미가 있다고? 야,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너 오토바이 보험 들었어? 아니야. 보험 들어. 헬멧 꼭 쓰고 학교도 빠지지 말고. 할머니 걱정시키면 죽어, 너 진짜. 간만에 셋이 모였는데 일찍 한잔 하는 거 어때? 야, 저 앞에 내려줘. 가라, 연락할게. 왜? 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준서 얘기를 왜 꺼내? 20년 전 최경태, 장재경 발작 버튼 이거 몰라? 그러면은 어? 남 생각은 1도 안 하고 지 멋대로 하는 걸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뜩이나 몸도 성취하는 애를. 쟤 몸이 어디가 어떤데? 멀쩡하구만. 여기저기 아픈 거는 나야. 야, 나도 저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내려줘. 아, 일찍 저녁 먹자며. 3시 먹자는 거였지. 너랑 나랑 저녁을 왜 먹어? 알고 죽었는지 모르고 죽었는지. 야, 준서 와이프 최지연 지금 박태진이랑 붙어먹고 있어. 아주 밤마다 안현씨 일대 모텔을 순회 공연 중이더라. 어떻게 알았어? 뭐 어떻게 알게 됐어? 남편 죽고 최소한 49제까지는 참아주는 게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니냐? 이 사실 누가 또 알아? 몰라. 다른 애들도 모르는 것 같아. 박태진이 박준서 죽인 거 아니야? 그 인간 장례식장에서부터 이상했잖아. 야, 네가 잡아다가 조사 좀 해봐. 뭐라도 나오겠지. 아무 증거도 없이 불륜 저질렀다고 현직 검사 잡아다가 뭘 어쩌게. 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태진이가 준서를 죽였다고? 늦었다. 가자.
아니야, 나는 야 나도 한 팀인데 나는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냐? 말 좀 해봐. 왔어? 늦어가네. 미리 준비할 게 있어서. 그 뭐야? 아씨, 원래 윤진이 생일이잖아. 서프라이즈 해줘야지. 야, 이게 꽝꽝 얼어서 초가 안 들어가네. 와, 베란다 시원하지? 거기 숨겼다가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야, 너 이따가 협조 잘해. 어? 조명 감독 네가 하는 거다. 너한테 모든 게 달렸다고. 유진인데? 아, 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야, 잠깐만. 나 그러면 내가 저 베란다 숨어 있을게. 베란다. 잠깐만. 잠깐만. 열지 마. 야, 잠깐. 이따가 오케이. 알겠어. 왔어? 아. 잠깐만. 그래서 최전 아니야. 저기 풍량 나왔어? 네, 또 풀메이크업인데요. 아, 나 이것들이 진짜. 쫓아가. 조금만 참아. 다 왔어. 박태진이 찾는 비밀번호가 뭔지는 알아내야지. 바로 모텔로 들어가버리면 어떡하죠? 그럼 바로 철수하면 되고. 그 계좌가 무슨 계좌고 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박태진이 털어놓을 수가 있다고. 그 잔말만 확실하게 녹짓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둘이 만나면 문자 보내고. 뭐지? 이 분위기는? 전화 다 했니? 어. 너 어디 있었어? 나 지금 왔지. 웃기시네. 내가 너 들어올 때 신발이랑 옷 다 봤는데? 화장실. 아, 배 아파. 화장실? 다들 업무 일지 봤지? 그럼. 잠깐 통화 좀 하고 볼게. 케이크 녹아. 혼자? 예. 싸운 거 아니야? 아닌데. 박태진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 오늘 집이 비었나? 야, 씨. 이것들이 아주 대담해졌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하다가 마침 오늘 모임이 있으시다고 해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아, 안심상수 원스톱 서비스 결과 나오셨구나. 아유, 이거 유선으로 말씀하셨어도 되는데. 준서 계좌 정보랑 보험이랑. 계좌 정보? 대부분은 이미 알던 건데 하나가 이상해요. 어떤 게요? 이 밑에 있는 보험 중에서요. 애 아빠가 11년 전에 가입한 연금 보험이 있는데요. 결혼 전에 시작한 보험인데 저도 전혀 몰랐거든요. 주성 씨께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남긴 생명보험금 두 분에게 남긴 건 사실 억울한 거 풀어달라고 미끼 삼아 그런 거잖아요. 아, 지금 방금 미끼라고 했어요? 어디가? 아, 들었잖아. 전에 나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나는 아는 얘기니까 두 분이서 얘기를 하세요. 윤진아!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윤진이 생일 축하합니다. 너 뭐하냐? 미안해.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야, 근데 그래도 네 생일인데 내가 어떻게 그냥 넘어가. 아야, 이게 다 녹는다. 어? 이거 빨리 불고, 어? 소원 빌고 케이크 먹고 풀고 가. 됐지? 오. 최지연, 아직 미행하고 있어? 어. 가자. 가. 야, 가. 박태진이 이번 주말 지나면 그 돈은 의미가 없어진다는데 그것도 처음 듣는 얘기야? 오. 아, 뭐 둘이 어디 주식 투자라도 하나 보지. 하다못해 비밀번호는 안 나와도 그 계좌가 무슨 계좌고 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박태진이 털어놓을 수가 있다고. 인진아.